예,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지금 조작이 잘안 되는데요. 예. 다니엘서 2장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목적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을 치료하시기 위한 사랑의 매를 드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초강대국, 그 당시에 근동 세력을 장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한된 공간에서 이제 세계화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바벨론까지도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의지가 있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쉽게 치료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이 바벨론은 정말 엄청난 우상 숭배로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철저한 그러한 세속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뭐 군사적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초강대국이고요. 그 바벨론 도성은 정말 엄청난 난공불락의 도성을 쌓아놓고,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엄청난 그런 교만이 쌓여있는, 그래서 아주 철통 같은 이 바벨론을 장악하기란, 제압하기란 어렵습니다. 일단은 바벨론을 제압해야 하나님의 의도를 그 바벨론을 통해서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그 엄청난 세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뚫고 들어가실 것인가? 그게 이제 다니엘 2장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2장 1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 다니엘 1장 1절하고 다니엘 2장 1절하고 비교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니엘 1장 1절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빼앗아 자기네 나라 땅 신할 땅 보고에다가 집어쳐놓는 그런 바벨론의 공세적인 그런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2장으로 가면은 이번에는 이 바벨론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떤 물리적인 군사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반격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이 꿈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최고의 권세자인 느부갓네살의 정신적인 그 측면에 꿈을 통해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지금 바뀌어지는 모습을 이제 그 초장면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일단 굴복시키지 않으시면 바벨론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끌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의 꿈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 1장은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다고 하면, 다니엘 2장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제 바벨론을 포위하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아닌 정신적인
꿈을 통해서 포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국면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꿈을 자주 사용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세 가지를 하나님 그 밖에는 할수 없는 하나님 외에는 모방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이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도록.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나만이 하나님인가라는 것은 창조에다가 그 당위성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였죠? 구원입니다. 나 외에 진정한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나만이 구원자, 나만이 하나님인데 그 이유는 내가 구원을 했기 때문이다. 이시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눈, 예언적 안목이죠.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또세 번째 당위성이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눈, 예언적 안목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장이들도 미래를 내다보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점장이 이런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은 이 사단이 이제 지배하는 사람들이죠.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맞추는 거죠.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제대로 볼수 없도록. 그래서 과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점을 치러 가잖아요. 그럼 점쟁이들이 먼저 미래를 얘기 안 합니다. 과거를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고난이 많으셨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참, 애가 하나 죽었구만. 그리고 지금 또 딸은 또 많이 아프구만. 아, 이렇게 찝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고. 완전히 거기서부터 신뢰도를 쌓은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얘기를 해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그것을 신뢰하고 아주 용한 점쟁이다. 소문을 내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과거를 통해서 이제 확신을 가진 다음에 미래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불확실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뭐 노스트라다무스 굉장히 무슨 예언에 대한 대가라고 열려지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그 표현이 말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문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막 두드려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예언되고, 저게 저렇게 예언되고, 그렇게 됐다. 예언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장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뭔가를 흥미를 끌려고 하는 부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예언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예언은 100% 성취를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 이세 번째 부분, 창조와 구원과 예언, 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당위성 세 가지 중에서 요 미래를 내다보는 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다니엘 2장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고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 꿈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래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꿈으로 이제 포위를 당한 바벨론의 모습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자,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오셨지요. 예. 자,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아도 사울이 이렇게 어려운 궁색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 하시는 거죠. 근데 했다고 하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냐? 꿈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우림과 둠림이라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흉패의 두 양쪽 편에 우림과 둠림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거든요. 또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사용된 게 이제 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이 꿈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전제군주인 이방의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시는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만 꿈을 통해서 미래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방 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방 왕이 꿈을 꾸지만 해석은 선지자가 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꿈을 이렇게 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섭리와 이렇게 맞물려서 이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역사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긴 하지만, 개개인적으로 개인의 사역까지, 개인의 그 생활까지 꿈을 통해서 통제하시고 그러시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대한 그 안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러한 이방 왕을 통해서 하지만, 그렇게 개인의 그 생활을 꿈을 통해서 지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만은 틀림없이 선지자인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리고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는 장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꿨는데 아시다시피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생각을 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장래를 생각하다가 꿈을 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으니 엄청난 대제국을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내 자자 손손 후대까지 내가 세운 이 거대한 바벨론이 영원히 가기를 희망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바벨론을 침공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바벨론을 우습게 볼수 없다. 라고 하는 자고심이 최고도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전혀 생각나지 않는 꿈을 통하여 괴롭히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럴 때 이제 그가 아주
이럴 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다니엘 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신문화 계통의 최고의 이 학자들, 이 전문가들, 이 사람들을 다 부른 겁니다. 여기 여러분,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 사람들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능력, 실력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학문적, 천문학적, 철학적, 이런 수준은 정말 세계 최고였고요. 그것이 오늘날에서 되돌아봐도 그들의 역량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도서관에, 고대 도서관에 있었던,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그 자료를 좀 공개하면요. 바빌로니아에 이제 그 셈족의 위대한 도서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태고 쪽부터 그들에게 전래되어 온 모든 세세한 징조와 전설을 수고를 아끼지 않고 베끼는 학자들이 있었다. 여기에 일식과 월식을 계산해내고 달의 변화를 관찰하고 하늘 성자들의 당당한 운행을 관측소들로부터 관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에 신전 예배를 위해 고대 슈메린의 언어에 관한 지식을 보존한 제사장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으로 보면은 약 2500년 전이거든요. 연대로 보면은 BC 600년경이니까요. BC 7세기경이죠. 정말 우리 한국적인 역사로 보게 되면은 BC 6세기, 7세기 하면 말이죠. 고조선 시대를 훨씬 더 오래전에 아마 사만 시대 그런 아주 옛날 그 옛날이죠. 그 옛날에 이미 바벨론은 이 학자들이 이 일식과 월식을 계산해내 했다. 달을 관찰했다. 별들의 자리를 그들은 관측하고 있었다. 그들의 신전 예배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볼 때, 바벨론의 학자들은 무슨 사람들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제가 여기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이것도 이제 그 고대 바벨론 이교 대제사장들이 점을 칠때 사용했던 부적과 같은 건데요. 이 부적에 이런 글씨를, 이런 숫자를 써놨는데요. 이 고고학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 가로, 세로를 기가 막히게 수를 이렇게 조합을 일으켜 가지고, 이쪽 가로 쪽에도 더하면 111, 세로 쪽에도 더하면 111.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666이 나오도록 수 조합을 그들이 할줄 알았다. 근데 재밌게도 그 수가 666이에요. 그래서 바벨론과 666은 상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과 연결해 본다면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 13장에 그두 세력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복합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존재. 이 복합 짐승과 그리고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야합을 해서 결국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일 때, 그때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을 강요할 때, 그때 그 모든 것에 상징적인 수가 나오는데 666이다. 이것이 이제 영적 바벨론의 모습의 상징적 숫자네. 근데 이미 고대 바벨론에서 이 부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수학적인 그들의 지식도 아주 탁월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술사와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능히 해결할 수가 있느냐? 아니죠. 여기 내가 하나를 더좀 말씀드리면 술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이 술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상한 약초를 가지고 사람을 환각에 빠지게 해서 그걸 통해서 催眠술을 걸고 또 나름대로 그들이 정신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술사들인데 그 이상한 약초를 이게 제조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파르마게아라고 그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술사들이 이제 그러한 약초를 사용하는 사람들로서 이 파르마게아, 파르마실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의 약국 제조사들, 약사들, 또 약국들을 가리켜서 파르마시스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의 그 약국에 사용하는 그 언어가 이게 2500년 전에 바벨론에서 가져온 그 단어입니다. 예. 그만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는 실제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별들을 통해서 점을 칠수 있을 만큼 천체의 움직임을 잘 파악할 수 있었고요.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아주 높은 수준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러한 건강을 치료하는 치료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이상한 약초를 사용하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총망라되어 가지고 왕의 그 정신적인 부분을 자문하고 보좌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번에도 내가 지금 이 중요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들을 데려오면 이 꿈을 해석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2장 4절 5절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 것이요. 네.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내용. 그래야 해석을 할수 있죠. 그런데 내용도 왕이 꾼 꿈을 내용도 안 얘기하고 우리에게 해몽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이다. 말이 안 맞는다.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그때 왕이 뭐라 하냐면, 이놈들아, 너희들은 그 수준이 돼야 돼. 내가 꿈을, 내용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지 않았나? 내가 꾼 꿈까지 알아맞춰서 해석하라. 상당히, 이 왕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지만, 왕은 이 갈대아 술사들과 이 박사들과 점쟁이들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 대한 신뢰도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나라의 녹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월급을 주면서 키웠던 거죠. 네. 이 사람들에게 그런 서포트가 상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월급을 받아 먹으면서 이거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은 왕을 멸시하는 것이다. 나라의 재산을 축낸 존재밖에 될수 없다. 그래서 왕이 분노한 겁니다. 우리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볼 때, 왕이 이게 억지는 억지지만 그냥 너무 무모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고, 투자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아주 분노한 겁니다. 꿈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해석하지 못했다고, 정신문화 계통의 이 박사들, 술사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고, 가족까지 다 죽이고, 그 집까지 거름톱까지 만든다고 하는 그것은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생각이었지만은 그만큼 바벨론의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반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 꿈인가를 나름대로 그렇게 아주 호기심이 정말 발동이 굉장히 크게 될 정도로 이것이 아주 사활을 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등극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 종교와 학문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2장 10절에 보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다. 미래를 내다보고 꿈을 다 생각 그해 진정한 남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인간은 없다. 우리도 안 된다.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 또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있으면 안 되고 미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니엘 2장 11절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 신들 외에는 인간의 일이 아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신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이 이제 곧 등장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이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성의 거인들이 이걸 오히려 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내일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좀 보면서 다니엘이 또 등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또 어떻게 이 바벨론의 그 교만을 꺾고 바벨론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좀 기계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